응용하기 첫 번째 로켓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멋있는 로켓을 꼭 만들어주세요. 우선 로켓 머리는 이 원추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금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요. 위에를 조금 더 뾰족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위에를 뾰족하게 색깔도 골라봅시다. 자, 그리고 이 두 도형을 정렬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미 돼버렸네요. 이렇게 정렬을 한 도형은요, 혹시 모델링하다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그룹을 만들어 놓읍시다.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을 체크. 로켓의 머리가 됐다면 이번에는 로켓의 몸통을 만들어야죠. 로켓의 머리 사이즈와 크기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40으로 크기를 갖게 하고요. 높이를 올려줬습니다. 색깔도 골라봅시다. 로켓의 삼각머리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얘를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려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 도형을요, Ctrl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평면을 여기 보이는 위에다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바닥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풀러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로켓의 머리가 바로 새로운 작업 평면 위에 올라왔네요. 다시 원래 평면으로 돌아와 주고요. 역시나 정렬을 한번 해야겠죠? 가운데 정렬.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번에는 로켓의 이제 날개 부분 만들 건데요. 원통을 가져와서요. 원통을 잘라서 원하는 모양을 다른 도형들을 자르고 붙여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트롤 CV를 하나 만든 다음에 구멍 도형을 만들어서 역시나 이렇게 깎아주면 그룹을 하나 만들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로켓의 하나의 날개가 될 다리 부분이 하나가 됐는데요. 두께도 조금 조절해 주고 얘를요, 이제 45도씩 딱딱딱 4개를 배치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거를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요, 그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요, 이 도형을요 좌우 대칭으로 옆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도형들을 우선은 얘가 풀리지 않게 하나의 역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가지고 와서 날개를 세워줘야죠. 날개를 세워줍시다. 역시나 한번 가운데 정렬을 가운데 자, 이렇게 하면 양쪽에 일단 두 개의 날개는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 도형을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을 컨트롤 D 같은 자리에 복제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90도만 회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로켓의 날개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한번 그룹. 그리고 이 작업 평면 위로 올리고 싶으면 역시나 얘도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장 모형이 아래쪽 부분이 기준 평면으로 와서 붙으면서 로켓이 마치 위로 올라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로켓의 창문은 그냥 굴을 가지고 와서요. 움직일 때는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키보드로 해도 됩니다. 가끔은 키보드가 훨씬 편해요. 역시나 하나를 위치시켜 놓고요.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요. 역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한번 눌러주면 네, 얘는 창문을 3개나 넣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은쌤의 로켓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로켓은 어떻게 생겼나요? 만약에 이 로켓을 3D 프린터로 뽑고 싶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켓은요, 여기 날개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출력하기 어려운 모형인데요. 그래서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바닥면을요, 조금 깎아줍니다. 그러면 3D 프린터를 위해 안착할 수 있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브링과 서포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출력하면 이 로켓도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